오늘 저녁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한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잘 알죠? 네, 한나 사무엘을 낳은 그 유명한 기도의 어머니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한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낳았는데 그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바쳤고 뭐 이러한 얘기,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한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한나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얻게 되었으며 그것도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깨달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한나는요, 이제 그 남편의 이름이 뭐죠? 남편의 이름이 뭡니까? 그 남편 이름 나오죠? 네, 엘가나죠, 엘가나. 엘가나. 그래서 이제 엘가나와 한나가 혼인을 했는데, 혼인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로서는 후손을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후처를 얻게 됩니다. 후처의 이름이 뭐죠? 브닛나. 네, 브닛나입니다. 브닛나. 자,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런 거, 남자가 그 처를 후처 첩을 몸에 심주는 것은 이 나라 관습이나 이런 것으로는 별로 흠이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엘가나가 한나를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그 처 한나를 엄청나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다 보니까, 부부 금실은 좋았음에도 아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처 브닛나를 이제 낳았습니다. 맞이해가지고 이제 살림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브닛나는 늦게 혼인을 했는데도 아이를 쑥쑥 아들도 딸도 잘 낳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년이 지나도 한나는 아이가 임신이 되질 않고 아이를 하나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한나로서는 이상하다. 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엄청나게 사랑도 받고 그 청총에도 받는데 왜 나는 도대체 이거 임신이 되지 않는 거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당연히 했죠. 그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좀 잉태 좀 해서 아들 좀 쑥 좀 낳게 좀 제발 좀 임신 좀 시켜주세요 하고 수도 없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6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저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하는 구절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신되지 못하게 태분을 막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한테 그냥 눈물 콧물 부르면서 기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신나게 열심히 그냥 때가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하나님이 임신되지 않도록 태문을 딱 막아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신이 되지 않은 거예요. 브닛나는 그냥 뭐 특별하게도 하나님한테 뭐 기도 많이 했겠지만 어쨌든 아이를, 아들, 딸 많이 여럿을 낳았다 그랬어요. 한나로서는요, 한나로서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총의 사랑을 받고 있죠? 자,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건 별로 부족함이 없어요. 건강하고 또 엘가나도 생활이 뭐 쪼들려서 돈이 쪼들리는 그런 집도 아니에요. 그래서 재물도 넉넉하고
남편은 사랑도 독차지하다시피 해서 잘 받고 있음에도 아이 못 낳는 거 하나만 좀 불편해서 속이 상해서 그렇지 삶의 부족함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분인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속이 좀 아프죠. 그죠? 에이, 내가 아이들 잘 낳았으면, 아들 딸 잘 낳았으면 저첩 안 얻었을 수도 있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관습이나 풍습으로는 남자가 철을 둘을 얻든 셋을 얻든 그것은 큰 흠이 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없었던 시대예요. 지금도 저 아랍 지방에 가면요 아내를 네 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아내를 네 명까지는 둘 수 있습니다. 현재 합법적입니다. 저 아랍 지방에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풍습이 지금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첫째 건, 둘째 건, 셋째 건, 넷째 건 똑같이 대우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규율이 있습니다. 지금 저쪽 아랍 지방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은 아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얻어가지고 똑같이 대우해준다. 그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죠. 지금도 그러한 그 현세에도 이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뭐 이제 뭐 아내를 두 명 두든 세 명 두든 네 명 두든 별로 그게 흠 잡히는 것도 아니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로서는 그냥 뭐 어차피 뭐 남편이 나가 아들도 못 낳고 해서 하나 둘 얻는 거 그냥 용인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역동케 하여 6절 끝에 나오죠? 번민케 하더라. 자, 그냥 남편하고 자식을 못 낳았다 뿐이지 뭐 남편하고 금실도 좋고 그리고 돈도 풍족해서 생활의 어려움도 없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그 대적 분인나 그 작은 마누라죠. 작은 부인 대적분인 나가 그를 심하게 격동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번민이 시작된 겁니다. 자, 대적분인 나가요. 이 한나, 자기로 말하면 동서죠. 윗동서. 이 사람을 그렇게 격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앞에 나옵니다. 이제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가나 남편이죠.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다 주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 따부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따부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기 때문에 아이를 잘 낳고 있는 분인나와 그 아이들을 보다도 그들에게도 충분히 주었지만 자기가 원래 사랑하는 본처인 한나에게는 그 두 번째 분인나와 자녀에게 준 분깃에 맥곱을 줬다? 따부를 갑절을 줬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분인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성질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나도 당신 아내고 한나도 당신 아내인데 아니 나는 열을 줬는데 여긴 왜 20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만 대우해도 배가 덜 아파. 그죠? 아 그런데 여기는 열을 주는데 자녀도 못 낳는 이건 들고 빠진 이거 안방마님 하고 앉아가지고 애도 못, 이 당시에 애 못 낳는 건 엄청난 저주입니다. 지금도 아마 뭐 이렇게 뭐 대명천지라도 결혼해서 5년, 10년 됐는데 아이를 못 낳았다. 임신이 안 된다면 막 애 낳으려고 별 노력 다 하잖아요. 한약도 먹고 심지어는 이제 인공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가지려고 지금도 요즘 같은 현세에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 세상인데 이때에 2500년 전에 그죠? 엄청나게 아이가 없는 건 저주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저렇게 아이도 못 낳는 저주받은 여자한테는 어째 아이를 잘 낳는 나는 요거 주고 뭐 많이 좋겠죠. 그러나 내가 적게 받은 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여기에 따불 준 게 와 뿔따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거 맞춰 줘서 난 뭐 그렇다 치는데 저거는 애도 못 낳는데 그냥 애도 못 낳는 게 안방마님이라고 차지앉아가지고 말이요. 근데 왜 따불 씩 주는 거야. 이거 배 터지게 배 아파 아주 속 터져 못 살겠네. 하고 쑤셔 된 겁니다. 이해가죠? 그렇잖아요. 분인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나가 속이 터진 겁니다. 뭐라고요? 심히 격동케 해서 막 쑤셔 된 거죠. 그죠? 막 하고 별소리 다 했겠죠. 요즘 말로 우리가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아이 못 낳는 죄로 한나는 말대꾸도 별로 못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번민에 딱 근심 없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인 나가서 자녀를 생산했다 하면은 최하 아들, 딸 둘은 있었다는 얘기죠. 성경에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최하로 우리가 계산을 해도 아들, 딸 하면 하나, 둘은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들, 딸 둘 낳을 때까지 이때까지 한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저 작은 마누라를 남편이 얻었는데요. 아니, 작은 마누라는 시집 와서 얼마 안 되는데 애 하나를 쑥 낳더니, 또 한 2년 있더니 애 하나를 또 쑥 낳더니, 아니, 쟤는 똑같은 남편하고 잠을 자고 하는데 나는 왜 애가 안 생겨? 저 자는 자꾸 생겨요? 그러면서 나도 좀 잉태하게 해주세요. 나도 아들 좀 하나 낳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했어요. 기도 안 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런데 나는 애가 안 생겨. 임신이 안 돼. 여기는 자꾸 애가 쑥쑥 잘나. 성질 났어요.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이제는 힘이 이제 격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왜요? 남편이 분짓을 따블로 주니까. 나는 애도 잘 낳는데 나는 왜 요거 주고 쟤는 애도 못 낳는 걸 왜 저주받은 여자한테는 분짓을 따블로 주는 거야. 해가지고 남편한테도 불만이 있는 거를 갖다가 남편한테도 얘기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분인나가 한나에게 계속해서 적동시켰다. 성경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나가 번민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것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갔죠. 여기 성경에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법에는 1년에 3번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보면 매년 한 번밖에 안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가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하여튼 남편이 여호와의 집에 매년 갈 때마다 그같이 하네. 남편이 갈 때마다 여기는 열을 주는데 중고의 따부를 한나한테 매년 주는 거예요. 어쩌 그리?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또 그러네. 3년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분인나가 분기탱천한 거예요. 그렇겠죠. 처음도 아니고 계속 매년 갈 때마다 그러니까 성질이 날 때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를 막 격동시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이제 금식했다고 말입니다. 한나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왜 성태치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분명히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나로부터 성태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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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수년 동안을 기도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한 거의 한 10년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요? 남편과 혼인해서 수년 동안 자식이 안 되니까 이걸 얻었거든. 그죠? 그리고 이 분인나를 통해서 벌써 자녀가 최하 두 명 이상 낳았거든. 그러면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더라도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혼인 처음 한 대로부터.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10년 정도 지날 동안 한나가 자식 주세요 하고 10년간 기도 안 했겠냐 그 말이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상상으로. 분명했어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런데도 뭐라고 했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다른 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슨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오랜 세월 뭐 10년은 안 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1년이고 2년이고 된 기도 제목 있습니까? 응답 안 되고 있는 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기도, 내가 이렇게 2년, 3년, 심지어는 5년 이렇게 장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나는 지금 10년 가까이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결론을 아시죠? 그 아들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 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턱 놔주면 그 아들을 여호와의 집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을까요? 안 바칠까요? 절대로 바칠 일이 없어요. 안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받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을 그 아들을 왜 받으시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그 2장 이후에 쭉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냐고? 무엇이 나오냐고요? 그 당시의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죠?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엘리인데 엘리가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엘리 대사장이요, 영적으로 대제사장이면서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 두 아들은 망나니입니다. 잘 알다시피 여호와의 제물을 드리는 거 먼저 빼들어다 먹는가 하면은 여기 잘 나오죠.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과 동침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뭐 새삼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이 제사장직을 그 당시에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을 없애려고 작정하고 계신 겁니다. 너들 안 되겠다. 도대체 너들은 될 수가 없어. 너들은 안 돼. 왜요? 하나님이요,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론 지파의 그 후손들에게 대제사장직, 그리고 그 아들이 당연히 나오면 대를 이어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 하고 계속 수행해 나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자손 대대로 너희들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 아론 지파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를 통해서 그 두 아들 때에 와서 이렇게 엉망진창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사장이라는 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전에 벌써 예물 이렇게 드리기도 전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써 그러다가 자기 뱃속을 채운 거예요. 요즘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헌금통에다 헌금 집어넣는데 성도들이 교회면서 헌금통에다 헌금 집어넣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아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예물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받으세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쓸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서 하나님한테 드려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돈 통해서.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제물을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백성들이 가져왔는데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기도 전에 벌써 고기 좋은 것 같다. 자기가 먹겠다고 가져가는 거예요. 죽일죄죠? 죽일죄.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막문 앞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저 예배당 들어오는 문 앞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예배당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 수종 들고 있는 여자들 데려다가 동침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대략 맞아 죽지 않으면 천만다행이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가 옆에 뭐 수종 돈 예를 들어서 뭐 전도사나 이런 여자분들 어떻게 해가지고 뭐 간음죄를 지었다 그 뜻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대략 내려서 즉사 안 시킨 것도 천만다행이에요. 은행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너들은 안 돼. 해가지고 그들을 없애려고 없애고 얘들을 패하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 여기서 낳은 이 한나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낳게 해주면 하나님한테 제사하는 거기다 갖다 하나님한테 바칠 생각이 전혀 없어요. 10년 동안 아들 날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예요? 한나로부터 아들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 나올 때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기다려도 한나가 그 기도가 안 나와. 왜요? 이 세상 상대 불편함이 없거든. 돈 충분하지, 남편과 금실 좋지, 아들 못 낳는 거 하나 때문에 속이 썩지, 딴 건 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분인 나를 통해서 격동시키는 겁니다. 속 터지면 기도하게 돼 있다고요. 속 터지면, 편안하면 기도 안 해. 그러면서 무슨 기도예요? 이제는 한맺힌 기도, 하나님한테 서원하는 기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의 집에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뭐 한나가 믿음이 좋아서 뭐 하나님한테 뭐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해서 사무엘 낳은 게 아니에요.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이제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5년, 10년, 어떤 건 1년, 2년 해도 응답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늘 허공을 치는 기도하고 있는 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도대체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 기도 이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한번 하나님이 왜 기도를 응답 안 해주는지 물어보신 적이나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이제 요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사람을. 첫째 사용하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맞습니까? 분깃을 똑같이만 줬어도 분인나가 한나한테 그렇게 격동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까? 똑같이만 줬어도 그것도 큰 마누라니까 나도 작은 마누라 둘 다 마누라 똑같이 줬는데 뭐 불만 있겠어요 분인나가? 그렇잖아요. 똑같이만 줬어도. 근데 성경 보니까 매년 올라갈 때마다 갑절로 계속 주는 거예요. 한나가 그걸 빨리 깨달았으면, 분인나가 그럴 때마다 아 이건 뭔가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달았으면 그렇게 고통 덜 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매년 갈 때마다, 깨달을 때까지, 한나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갈 때마다 이 남편이 두 배를 주는 거예요. 남편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는 사랑에서 그냥 두 배 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두 배, 너, 네 한나는 두 배 줘라.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줘서 두 배를 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인나,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은 누구예요? 분인나죠. 분인나, 너 뭐 말을 가르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두 배 주고 너는 한 배 주는데 열받지. 해마다 한 번도 아니고 매년, 그죠? 1장 7절을 보니까 매년 해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갈 때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는 제사만 드리러 가면 승질나. 왜? 쟤는 두 배 주고 나는 하나밖에 안 주니까.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냥 열받게 막 쑤셔도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꼴을 수년을 당하고도 한나는 깨닫지 못해.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하면서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힘든 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고통이 뭡니까? 기도 제목 있죠? 다 돈입니까? 뭐예요? 질병입니까? 남편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환경 문제입니까? 뭐 문제예요? 각자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분인 나는 뭔가 잘 보세요. 돈입니까? 자녀? 지긋지긋하게 속세이고 말 듣고 아무리 기도해도 도대체 저건 내가 5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조금도 변할 생각도 안 하고 더 갈수록 더 말 안 듣고 더 짜증나고 더 사고 뭉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분인 나입니다. 여러분에게 분인 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환경일 수도 있고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 문제일 수도 있고, 금전,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힘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돈, 자녀, 이거 나 아주 지긋지긋하게 속 썩는 거,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거 분인 나도 붙여놓은 거고요.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붙여놨다고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무언가 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깨달으세요. 한나에게 무엇을 원했다고요? 아들, 제사장감 후 엘리의 뒤를 이을 제사장감을 구한 겁니다. 홈니와 비누아스의 뒤를 이을 제사장감을 그 한나의 아들로 받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한나는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매년 올라갈 때마다 지긋지긋하게 저 본인 나가 그냥 격동시키니까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엘리가 술 취했냐 뭐 그러잖아요. 이제 쭉 나오죠 일장들이. 그런데 엘리가요 이제 16절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나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자식이 없어서 이러쿵저러쿵저러쿵한데 내 동서되는 분인 나가 나를 역동시켜서 내가 심히 원통하고 아주 원통방통하고 아주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맺혀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그 17절에 나오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너의 기도를 구하여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주의 종의 이 축복 이거 하나를 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딱 내려가서 근심 걱정하고 먹고 그리고 이제 19절 끝에 보면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임신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잘 보세요. 잘 11절에 서원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온 겁니다. 자, 이 기도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임신 성태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평안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려움 없는데요.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 마치 고통을 당하고요. 자, 이 한나가 빨리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10년 가까운 이 험한 세상을 한 분인 나로부터 계속 모욕과 이러한 그 참 조롱을 당하면서 그 고통의 인고의 세월을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는 건 뭔가 하나님 내 자녀가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내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도대체 변할 생각도 안 하고 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돈으로 그냥 쪼그라고 기도하는데 어째 나는 맨날 삼시세끼 밥 먹기도 힘들고 이렇게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아니요. 또 남편의 문제. 저놈의 남편은 인간은 저건 내가 하나님 빨리 데려가든지 해야지 지긋지긋해서 내 인간하고 못 살겠다. 내가 10년, 20년, 30년 기도했는데도 도대체 변할 생각은 안 한다. 뭐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사람을 붙여서 나에게 가르칩니다. 환경을 힘들게 해서 나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환경, 사람 이런 것들은요 나에게 무언가 가르치고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입니다. 내 친구가 나 힘들게 누가 합니까? 옆에 누가?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죠? 이것을 물어보세요.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나 가르칠 게 있어서 이것을 빨리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영성은 팍팍 자라갑니다. 팍팍팍 자라가요. 이 차원에서 깨달으시면요. 그러면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아 너 깨달았구나. 그건 이것 때문에 그래.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10년 만에 얻은 그 아들 사무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을 하나님한테 바치겠다고 서원한 다음에 바쳤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사무엘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그 한나가 아들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또 낳았어요. 어디 있냐고요? 2장 한번 보실까요? 2장 21절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세요. 시작. 예, 한나를 공고하사 그로 잉태해서 세 아들과 두 딸 5남매를 낳게 하셨으며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전에 바쳐서 그에게서 자라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다가온 이 문제들이요, 금방금방 해결됩니다. 이거 죽으라고 해결한 데는 이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특히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방법은 사람을 통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나를 어떤 때는 모함해서 억울하게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걸 보고 영성훈련 하시지만 영성훈련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영성파트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하고 절대 같이 대적하지 마세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게 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하고 같이부터 싸우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 무언가 가르치려고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나 보세요. 본인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분인 나라는 여자를 붙여서 계속 하는데도 수년 동안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이제 얘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도 이제 시간이 급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나의 기도를 받고 그 아들 사무엘을 받아서 이 두 사람의 후속타로 제사장을 쓰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사 중에 최고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최고 큰일을 한 사사 사무엘이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이 사울도 왕으로 세웠고 기름 부어서 다윗도 왕으로 세운 훌륭한 마지막 사사,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썼습니다. 자, 그럼 사무엘은 뭐냐?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론 지파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직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무엘이 과연 아론 지파 후손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론 지파 후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과연 이렇게 제사장 세웠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죠. 자, 여기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의 한나의 남편, 사무엘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 그럼 엘가나는 레위족 속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역대상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역대상에. 거기 보면 역대상 6장 3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역대상 6장 34절. 자,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하면서 쭉 나가면서 그것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의 그 자손 족보냐 하면은 바로 레위지파의 족보라고 말입니다. 레위지파 32절부터 쭉 나옵니다. 31절부터 쭉 거기에 나와요. 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 회막에서 찬송한 일을 했다. 뭐 반열대로 직무를 행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쭉 나오는 게 바로 그 레위지파 사람들의 그 족보를 거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은 레위지파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성막에서 일하고 성전을 이동할 때 그 일들을 하고 옮겨서 이사갈 때 그런 것들을 메고 가고 또 제사 지낼 때 거기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지파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레위지파는 처음에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이후에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맞죠?
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거기에서 나오는 제사 지내고 남는 것들로 식량을 하고 그들이 먹고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레위 지파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으로 식량을 삼는 것 전혀 성경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인 그를 불러서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누굴 사용했느냐? 한나를 사용했습니다. 한나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무엘을 받고자 하고 기다리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힘들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중에 누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정말로 속을 드글드글 세그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은 가족입니다. 남편, 아내, 시자 들어가는 집들, 여자, 시어머니, 시누이.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는 직장 생활하는데 괜히 죄는 나고 별로 남친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나만 보면 들들 보고 괜히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받을 바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변할 게 있어. 네 성격이 변할 게 있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를 저 사람이 왜 모함하고 괴롭히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뭔가 변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뭔지. 금방 가르쳐 줘요.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깨닫고 물어보면 바로 답변해 줘요. 바로 답변해 줍니다.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 내가 변할지 이건가 보구나. 하나님이 금방 가르쳐 줘요. 응답 금방 와요. 아, 그럼 내가 이거 변해야 되겠구나. 빨리 고치면 희한하게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던 자녀가 말 잘 듣습니다. 내가 그것만 바뀌어주면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딱 순종하기만 하면 자녀 금방 바뀝니다. 환경이요? 금방 바뀝니다. 돈이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안 풀리던 돈 어느 날 슬슬슬 풀려서 줄줄 잘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뭐가 힘듭니까? 뭐가 고통스럽습니까? 뭐가 환경이 나를 아주 어렵게 합니까? 남편이나 자녀나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를 지긋지긋해 나만 못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합니까?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그 사람들 어느새 변합니다. 이 말씀은 또 다음에 한 대 기회가 되면 또 할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나를 괴롭히고 지긋지긋하게 힘들던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참 미안해요. 영적인 진리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 도와줄 사람이에요.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 도와줍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변하면 내가 바뀌면 남편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으세요. 나만 보면 그냥 들들들 볶아 되세요. 내가 변하면 남편 나한테 잘합니다. 예수 목사님 보세요. 변하는 거니까 잘하잖아요. 옛날부터 제가 그렇게 잘했을까요? 아니요.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내가 변하면 나 괴롭히던 사람 나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원리입니다. 다윗을 잘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길로 들어섰습니까? 아니요.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누구한테? 사울한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로 기름 부음 받고 소년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으면 저 제사장으로부터 맞습니까? 옛날에는. 그런데도 아 나는 이제 앞으로 왕이 되겠구나 하는 꿈은 가졌는데 왕이 되긴 죽이겠다고 자기 사위가 대신 자기 장인이죠. 장인 대신 사울왕이 죽인다고 쫓아다니잖아요.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계속 광야로 도망다녔잖아요. 10년 넘게를.
그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변화시켜야 왕으로 쓰는 거예요. 그가 그 젊은 나이에 사울 딱 패하고 바로 왕 됐으면요, 다윗도 역시 사울과 똑같은 인간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사울 세워서 실패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울은 버렸대, 다윗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사울은 다윗 훈련시키는 도구로만 사용되었지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현재 왕이 올라앉아 있어도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전에 하나님은 벌써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렸다라고 하고도 다윗을 훈련시켜서 성군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다윗이 원체 용맹하잖아요.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권세를 가지고 군사를 풀어서 잡겠다고 막 하면 다윗은 살려니까 도망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혈기 그걸 다 죽고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10년 이상을 도망다니면서 그는 인내하는 것을 배웠고 참는 것을 배웠고 병법을 배웠고 사람 다루는 것을 배웠고 그러면서 성군이 될 수 있는 자질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데 누구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인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방법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누가 나 힘들게 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변할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변화받아야 될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뭔지 내가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변화받아야 되고 바뀌어야 될 것이 뭐고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그건 금방 가르쳐져요. 너 이거야. 그럼 아 하나님 그거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괴롭히던 사람이 변해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신기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러가지 오는 어려움은 나를 온전히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키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연단 이거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는 것이 우리의 영이 자라가는 데는 훨씬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 성숙하게 자라가려고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연단도 고맙고 뭐 돈이 쪼들려도 감사하고 자녀가 지긋지긋하게 말한 대로도 감사하고 남편이 괴롭히도 감사하고 시엄마가 지긋지긋하게 애를 먹여도 감사해요. 내가 변하면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를 힘들게 괴롭히던 사람이 내가 바뀌어서 내가 변해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빨리 깨달아서 그걸 변화시켜버리면 내 성품이 바뀌면 그분이 나 도와줍니다. 핍박하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우리 사람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지금 환경, 형편, 자녀, 남편, 아내 이러한 문제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으면 나의 통곡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나의 온전한 믿음, 헌신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